나키움 모닝노트 오늘도 서상향 팀장님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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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구글 이슈도 있었고 부양책 데드라인이기도 했었고 또 백신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슈가 많았어요. 또 이제 어제 저희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오늘 아침에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넷플릭스 실적. 그거부터 좀 볼까요? 넷플릭스요? 응. 잘 못 나왔어요. 그러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6% 빠지고 있어요. 아이고. 그냥 짜구려 회원들이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. 그것도 좀 있었고요. 그 일단은 NFLX 넷플릭스를 보면 네. 어제 한 1% 빠지고 지금 이게 시간외까지 합쳐서 6.82% 빠지고 있는데요. 시간외로 한 6% 가까이 빠지고 네. 있는 거거든요. 일단은 실적이 미스했어요. 예상치를 하회했고요. 물론 이제 매출은 좀 더 증가를 했지만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가입자 수가 그 시장 예상치는 300만 명대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네. 좀 부진했어요. 200만 명대로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증가세는 이어가고는 있지만 증가율 자체가 떨어졌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것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시간으로 좀 빠지고 있고 네.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IBM을 좀 보면 IBM도 그 전체로 빠지고 있었거든요. 이게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던 IBM이 실적은 잘 나왔어요. 네.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그 영업 매출 증가율 자체가 지난 분기 때는 30% 증가를 했다라면 이번 분기에는 19% 증가에 그쳤어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보고 있냐면 이 개선세 좋다.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증가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더 커져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제 성장주,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제는 뭐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거의 뭐 대부분이 예상을 상회하더라도 이 증가율 자체가 만약에 둔화가 돼버리면 매물이 처리되는 네.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위 말로 이제 체감적인 이익 증가가 생기고 있다. 그러니까 네. 계속적으로 증가율 자체가 더 커져야 되는데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부진했었고요. 또 하나 보면 SNAP, 스냅이라고 있어요. 스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간외로 급등을 했습니다. 24%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 장중에는 좀 빠졌었다가 이 스냅이 스냅챗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10대들이 좀 잘하는 이제 SNS 중에 하나인데 네. 얘네가 또 실적이 잘 나왔어요. 이제 그러면서 덩달아서 누가 올라갔냐면 경쟁업체라고 칭하는 페이스북. 페이스북이 장중에도 올랐지만 시간외로 지금 한 3%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SNS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움직임이 이제 좀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할 수도 있었지만 이 페이스북, 스냅챗에 의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걸 또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실적 장세이긴 한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 네. PNG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온라인 그 판매가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. 근데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어요. 그리고 시간외로 좀 더 빠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시간외까지 합쳐서 한 0.0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.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발표 이게 양호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분기 대비 증가율 자체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. 이게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. 어차피 이제 원택트와 관련돼 가지고 실적 잘 나올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증가율 자체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네.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그 어저께 이제 화두가 됐었던 인텔. 네. 인텔 같은 경우는 낸드 사업을 다 매각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2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전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ARM 홀딩스를 인수를 하고 AMD가 자일링스 인수하고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뭐 맥심 쪽을 또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
그 M&A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것들이 있으면서 어제 또 마이크론 차기 후보자로 마이크론이 뭐 그래요.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피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. 네, 뭐 그것도 좀 있고 다른 것들을 또 인수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 웨스턴 디지털,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에서 종목별로 움직이면 이제 그런 거고 그 부양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? 부양책이요? 잘 진행되고 있죠. 아니 근데 원래 데드라인이었잖아요. 말을 바꾼 것 같던데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아니 지금 있자. 이번에 또 타결 안 되면 뭐 지난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선거 이후이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기 그 의견들도 있고. 근데 이제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을 해요. 네. 나스닥도 그랬고 S&P도 그랬고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었던. 그러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변인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장 마감 이후에. 야 무르신하고 우리 펠로시하고 그 간격이 좀 좁혀지고 있어 이 말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둘이 밥을 같이 먹었나? 그러게 말입니다.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전화통화 했단 얘기만 있던데요.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그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있잖아요. 네네. 아이고 키움증 거냐 아니라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알파벳의 모의사가 구글이잖아요. 그렇죠. 구글에 대한 독점 금지법과 관련돼서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걸었어요. 네. 소송을 건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파벳뿐만 아니라 그 아마존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페이스북 전부 다 이게 독점 금지법과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줄어들었고요.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알파벳이 구글이 그 스마트폰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안드로이드 이용하잖아요. 안드로이드가 이제 구글 거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을 자사 앱을 무조건 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삭제도 안 돼요.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용하게 만드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독점 금지와 관련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는데.일단은 하락폭은 제한됐었어요. 0.5% 내외의 하락에 그쳤는데 이게 법원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 법무부에서 소송을 네. 건다 하더라도 이 소송 기간이 되게 길어요. 그렇겠죠. 막 1년 이상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 하면서 이제 낙폭이 좀 제한되는. 그 사이에 변호사들만 돈 버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주기 시작하잖아요. 네. 이 반등을 줬던 거는 펠로시가 또 여기에서 이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48시간이라고 한 게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이제 올려놓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다. 그러면서 이번 주 주말까지 협상이 완료가 되면 이게 뭐 어차피 법안 문제가 있고 이걸 가지고 다 또 그 의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의원들이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이번 주 주말까지 협상 기간을 좀 연장시켰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. 요즘에 그 뭐 각 저기 하우스별로 보고서들이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이 되면 뭐가 올라가고 트럼프가 되면 뭐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을 쭉 저기 그 내서 나오는 걸로 저기 그 보여지는데 판세 어때요? 판세요? 여전하죠. 지금 저기 그 간밤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는 스윙 스테이트 펜실베니아하고 플로리다에서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오는 뒤집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. 그건 아니고요. 여전히 이제 바이든이 이기고 있고요.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좁혀져 있었던 네. 상황이었고 트럼프가 이기고 지고 막 했던 상황인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다른 쪽이 스윙 스테이트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이 다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펜실바니아 쪽 같은 경우는 역전을 당할 수가 없는 게 여기가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가잖아요. 근데 이제 올라가면 도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공화당에서는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오늘 뭐 상원에서 5천억 달러의 뭐
추가 분양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한마디를 더합니다. 만약에 하원하고 공화당하고 뭐야 행정부하고 합의가 되면 우리가 뭐 더 크게 할 수 있어. 거기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한마디를 더하죠. 앞에 이제 가로 열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난 모르겠지만 대선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풀면 자기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난 알고 있어. 가로 닫고 나는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거야. 라고 언급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그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낙폭을 그 전반적으로 바이든하고 촉소했던 그 시기가 뭐였냐면 행정명령. 돈 풀었던 시기 있었잖아요. 행정명령 발표하고 그게 이제 법을 위반했던 아니었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돈을 푼다니까.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아니 민주당보다 더 많이 이제 푼다고 하면 그냥 합의하면 되잖아요. 근데 이거 합의를 안 해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 마감 3시부터 그 통화를 했었거든요. 그때부터 갑자기 툭툭툭 빠져요. 또 빠지고 장 마감 직후에 또 백악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. 합의는 지속되고 있는데 간극이 아직 커. 아니 그걸 그냥 돈 많이 푼다는데 트럼프도 그러면은 그냥 합의하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맞아요. 볼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양당제가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승부가 나도 50.5 대 49.5 그 정도 안에서 저기 저 그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이든이 저기 그 이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지 않는 걸로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그건 이제 뭐 뉴스인 거고요. 계속적으로 트위터도 하고 뭐 그러던데. 트위터 갖고 됩니까? 저기 그 접촉을 해야지. 뭐, 그러니까 말이야. 코로나 걸리고 이거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지지율 차이예요. 근데 보면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IBD 팁 있잖아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그래요. 나왔다가 뭐 이쪽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제 3%밖에 차이 안 나는데 계속 그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했다가 6%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3% 정도로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8.6%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11월 3일까지는 우리가 아침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는 분명한 것 같아요. 네, 뭐 그리고 이제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윙 스테이트를 보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1%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요. 그러니까 그건 이건 뭐 둘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네,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도 7%까지 늘어났다가 3.7%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노스캐롤레이나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선 뭘 보냐면 11월 3일 날 투표가 딱 끝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쪽 동부 쪽부터 이제 개표가 막 되기 시작해요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침부터 이제 개표가 이제 종료 투표가 종료가 되면서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하고 비슷한 시기 우리 점심 때쯤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면 다른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 쪽에 그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11월 4일날 점심 때쯤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만 간단하게요.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어제 미증시 어제 이미 이제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호재성 재료는 일단 하나는 사라진 거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언택트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GM하고 테슬라하고 엇갈렸거든요. GM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SUV와 관련돼서 뭐 테슬라보다 더 빠르게 발표하는 것 때문에 테슬라는 빠졌어요. 굉장히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.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있지만 종목별 양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.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상승 종목 같은 경우 보면 뭐 4% 5%씩 급등을 하고 하락 종목들은 또 그렇게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차별화가 되게 크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상승 출발하는 건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차익 욕구들을 이겨내고 상승폭을 더 키울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종목별
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조정 국면이 계속 그 이어지는 그런 네. 상황이고 종목별로 특히 이제 뭐 실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, 그렇죠. 실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. 네. 네. 자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오늘도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